여러분들 혹시 전기를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전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음악에 맞춰서 전기를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온 아이템은 바로 테슬라 코일 되겠습니다. 상자를 열면 짜잔, 동그랗게 CD처럼 생겼는데 CD 아닙니다. 이거를 꺼내면 약간 컴퓨터 CD 케이스? 앞에는 금색깔 CD 모양이 있고요, 네모난 모양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안에 전자판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버튼이 있고 돌리는 버튼도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원 탑재. 오! 여기 반짝반짝 빛 들어온다. 그리고 이게 있는데 바늘 같은 게 있어요. 엄청 길쭉한데 여기에 돌려서 부착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전원을 키면 여기서 전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섭다. 한번 해볼게요. 3, 2, 1. 어? 네. 봤어요? 이게 지금 빛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불을 꺼볼게요.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맞춰서 전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해볼게요. 테슬라 코일 연결했습니다. 음악을 틀어보겠습니다. 아기상어 노래를 틀어보겠습니다. 간다. 근데 음악에 맞춰서 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음악 말고 그냥 파워로 와, 바로 전기가 멈춘다. 이거는 파워, 이거는 속도입니다. 제일 세게, 속도는 제일 빠르게 해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를 정말 많이 사용하지만 전기를 이렇게 눈으로 보긴 또 처음인데 무서워.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테슬라 코일이 있는데 아까와 비슷하게 생긴 네모난 게 있고 동그랗게 기다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합체하고 여기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데 여섯 개의 바늘을 꼽을 수가 있어요. 가장 긴 거, 이거는 여기 가운데, 짧은 거 다섯 개는 옆에 꼽아줄게요. 여기 보면 가운데는 제일 길고 나머지는 짧은 거 다섯 개. 이것도 여기 보면 돌리는 버튼 두 개, 음악 버튼 한 개, 파워 버튼 한 개. 전원을 꼽고 작동을 시켜봅시다. 그럼 갑니다. 작동! 작동! 오, 나온다 나온다. 지금 바늘 6개에서 전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우와! 너무 차크다! 오! 빠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파워를 올리면 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백스! 그리고 속도도 빠르게! 오! 이게 가까이 가지고 가니까 오! 온다 온다! 박손에 전기가 온다! 오! 찌릿찌릿찌릿찌릿! 박손에 전기가 닿았는데도 약간 느낌은 개미가 손가락 위를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거의 느낌 없습니다. 야! 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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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지고 가니까 따워! 그럼 불을 완전히 다 꺼볼게요. 여기 천장에는 불을 껐는데 저기 불도 삼겹시다. 불 꺼고 불 꺼고 여기 조명도 꺼고. 잠깐만 너무 컴컴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잘 도시킬게요. 간다! 오! 아! 확실히 어두우니까 잘 된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피카츄를 여기에 꽂고 이 상태로 작동을 시켜봅시다. 과연 피카츄가 100만 볼트 할 수 있는지 준비하시고 과연 피카츄 100만 볼트 피카츄와 여기 바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말고 바늘 하나 달린 거 이거를 이용할게요. 피카츄 똥침 준비하시고 좀 약하게 너무 세게 해놨다. 그럼 다시 간다! 피카츄 100만 볼트! 피카츄 100만 볼트 나온다! 오, 된다 그럼 이번에는 피카츄 말고 짜잔! 호르
전둥의 신 토르 왔습니다. 서 지지가 않는데? 됐다. 전둥의 신 토르! 오! 하지마, 왜 자체만 전기가 나오는 거니? 다시 간다! 오! 안되네. 앞으로 가야겠다. 자, 다시 한 무기. 무기를 꽂아야겠는데. 간다! 토르! 오! 와! 토르 맞지? 토르 들려나? 토르 맞지? 아니야. 여기 손오공. 손오공 간다. 오! 우와! 오! 아! 토르 파고! 에이! 와! 이! 파! 잠시만, 손오공 탄 거 아니지? 탄 거 아니지? 이게 여기서 전기가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구를 가지고 가면 불이 켜지거든요? 잘 보세요. 우와, 정말 이거 약하게. 자! 갔다가 전등 보이죠? 여기 가까이 가지고 가면은 불이 들어오거든요? 잘 보세요. 전등아! 오! 오! 전등이 여기 안 닿아도 가까이만 가면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더 가까이 가면? 오늘 이렇게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서 전기를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와~ 우리가 진짜 핸드폰도 다 전기로 충전하고 요즘은 자동차마저 전기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이용하잖아요. 진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그 전기가 바로 피카츄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피카츄 100만 볼트!